TV.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격전 현장입니다. 큰 경기에 앞서 두 장인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다 뒤졌어, 이 거지 같은 것들. 이 브론즈 노답들 같은 거. 지금까지 브론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실황률 브론즈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때 정말 명장면이 젠누의 회전 회오리 슛. 그거는 클리어 올라가겠죠. 아, 그건 올라와야죠. 그거 정도는 이제 라이엇 게임즈에서 채팅을 해도 되지 않나. 네. 그 장면은. 야, 그렇게 쓰라고 만든 챔피언일까요? 그렇게 회오리를 만들어서 한번 잡아봐라. 그렇진 않겠죠.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돌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가 들어가 있으면은. 네. 일단 한번 화면 한번 네, 보시죠. 화면으로. 불가사린다는 서포트 카르마를 뽑아들었고, 이즈리얼과 궁합이 잘 맞죠. 나쁘지 않죠. 카르마가 폭신이어로. 야, 제가 제일 요새 보기 싫어하는 챔피언 하나 나왔네요. 뭐죠? 바이어. 저것도 탑바이 같거든요. 네. 아, 그냥 탑바이면 나쁘지 않죠. 네. 왜 싫어하시죠? 요새 이제 제가 월요일 12시마다 챔피언 강좌를 진행을 하는데, 네, 계속해서 한 3만원 정도로 두드려 맞으면서 바이를 진행을 하거든요, 한 판씩. 오늘은 또 서포터 바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솔랭에서 서포터 바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좋아요? 아니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몰랐죠? 아, 저도 물어보... 바이 많이 해봤습니다. 예. 서포터 바이는 좋다고 생각하고. 서포터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궁금해서. 네, 진짜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포킹 됐잖아요? 아, 포킹은 되죠. 2로 미니언 쳐서 뒤에 맞추면은 이제. 아, 그걸로 킬 땄었어요? 콩콩 2로. 네, 그걸로 킬 땄었어요. 킬 많이 나와요, 그런 각 바이 하다 보면.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였다. 아, 그리고 니달리가 나왔네요. 니달리도 심상치 않은데. 보통 이제 기사님들이 자주 저런 챔피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지인이 하게 된다면 항상 말하는 그 몇 가지 챔피언들 있죠. 네. 이블린, 카직스, 니달리. 돌거북과 싸우다가 죽지 말으면 잘한다. 그치. 예, 저 삼형제 있습니다. 돌거북 삼형제. 피갈리가 굉장히 중요한 챔피언이고. 요새 또 LCK에서 니달리가 좀 나온다고. LCK 맞나요? 뭐 LCK에서도 나오죠. 예. 니달리가 또 어느 정도 그런 트런들이나 올라포 이런 상대로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데, 뭐 프로세계는 좀 딴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탑이 뭐 만약에 바이 대 갈리오 저 구도면은 바이가 많이 불리하죠. 큐 차징하다가 도발 걸리면 끝나거든요. 네. 뭐를 자, 예. 네. 어? 보시면 네. 야, 좀 신기한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화면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갈리오가 빈결 강화고요. 네. 아, 빈결 강화 갈리오 쓰잖아요, 원래. 처음 봐요. 오. 일단은 빈결 강화 갈리오고 집중 공격 다리우스입니다. 네. 야, 또 이런 건 또 굉장히 신선한. 빈결 물총 갈리오 쓰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 불가사리 누나의 그 선생님이었던 그 누구죠? 갈리오 장인으로 나왔던 그분이 좀 그 약을 좀 팔고 가셨나? 꿀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숨은 꿀로. 아, 김국님. 예. 그때 막 그 실버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 때 네. 불가사리 누나에게 특약 처방을 그걸로 해줬었거든요. 빈결 강화 물총 갈리오. 예. 그래서 불가사리 누나가 잠깐 GLP요. 꿀 빨고 그래. 막 예, 꿀 빨고 막 이랬던 적이 좀 있는데. 한번 그렇게 템을 가나 한번 봅시다. 네. 뭐 어디에 또 뭐 세계 정보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죠, 공략이. 그렇죠. 그리고 저희만 보이는데 이제 미스 포춘의 복근이 굉장히 섹시하네요. 아, 그리고 탑에 지금 갈리오가 아니라 다리우스네요. 굉장히 썸머킴님이 좋아하실 만한 각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나요, 미스 포춘이? 그렇죠. 미스 포춘이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넘어가졌습니다. 발 모양도 제대로 좀 일러에 나왔으면은. 아이고 아이고. 아 중소기업 게임이 또 잠시 기다리세요. 네. 또 튕겼네요. 이게 미스 포춘이 이렇게 발로 밟고서 약간 총구를 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그런 네. 모습이라서 만약에 지금 요번에 화면 아, 나오면 발의 위치가 중요해요. 발의 위치. 한번 보여주시 한번 아 잠시만요. 한번 네. 넘겨주실래요? 자 이거 보면은 이거가 지금 살짝 아니 네. 아니 아니요 요걸로는 안 부족해요. 아, 발의 위치가 보여야 됩니다. 발의 아, 위치 발이 어느 쪽 본인의 어느 쪽에 딱 와 있어야 이제 딱 그 몸을 반으로 가뒀을 때 그 네. 무릎 그 왜 그 심폐소생술 할 때 네, 네. 이렇게 막 반영합니다. 여기랑 여기 턱꼭지와 여기 십자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몸에 거기 가운데처럼 무릎 둘과 이제 십자선 몸 중앙 사이에 교차점에 와 있어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어 1레프터 지금 여기 집중 공격이라 엄청 세요. 아 자존심 대결 출혈 풀스택 세상에 집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가나요? 일찍 맞아가지고 뭐해? 집 가! 어 저 집 가면 되죠. 어 여기서 가면 가! 뭘 아. 자존심을 불.. 아.. 개소네. 가! 긁어주려고 아! 개소네. 아 미친.. 야 가! 집에 그냥! 갔다 왔으면 이미 도착했자! 아! 그냥 내 보내주면 돼요 이제. 그냥 집에 그냥 보내주면 돼요. 아, 저러고 와 이제 갔어! 저러고 집에 가요. 와 와 내가 제가 지금까지 본 다 부시랑 중에 이게 제일 안 걸렸어요. 아. 와 이거 어떻게 하죠? 다리우스 2렙 때 어떻게 하려고 하죠? 바이? 와 제가 지금까지 본 롤 중에 가장 안 걸렸습니다. 이 판테온도 진짜 한 왼쪽을 잡거든요. 정글리? 어, 럭스 피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니달리 네. 와드에 걸리면서 갱킹 왔는데 오! 창 피해졌어요? 졌어 그쵸? 이거 진짜 아이고, 잡았어요. 아. 와 2렙 갱 너무 좋고요 지금 판테온 이거 2레벨이에요 이제! 다이리우스 다이리우스 2레벨 아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다이리우스. 아 뭐야 맞췄어요? 땡겨야지 땡기고 그쵸? 때리고 또 때리고 한 대 더 뭐야? 바위 개쇠를 바위 개쇠입니다 튕겼다 잠전 저마 이걸 따세 때리고 아 이거는 이길 줄 알았나요? 야 갈리오 오 갈리오 메커니즘 좋아요 지금. 네. 와 판테온 지금 이거 언제 뭐 몸을 세 번째 캠핑 먹고 있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바이기를 먹고 있어요 세 번째로. 흔들리지 마라. 차원 안 맞았고 다이아나는. 원래 정글링이 워낙 느려서 판테온이 초반에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갱킹 위주로 가는 판테온이 많죠. 네. 좀 먹기 쉬운 것들만 빠르게 먹고 갈리오가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안정적인 구슬 중에서 다이애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CS 넣는 거 보니까 깔끔하게 먹어주고 있어요. 네. 미드는 좀 정상인데 소리 안 해서 탑이 좀 탑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가. 네. 다리우스 또 이게 브론즈 게임 터뜨리기 정말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이러다가 또 지는 게 브론즈 탑이라서. 자 네. 아, 일단 왔어요. 한쪽 왔습니다. 자, 땡겼고 도발. 오리아나 전멸은 있어서. 아 죽었죠. 아이고. 야 그래도 오 이거 한 번 더. 창 맞았. 오. 잘 피했어요. 주마등이 지나갔어요. 끝까지 보고 잘 피했습니다. 네. 야 보고 피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라스리안 폰. 아 이게 카르마가 왜 이렇게 약하죠? 노랑돈 팀이에요. 고대주합니다. 아, 이런 거면 안 돼요. 아이고, 또 묶였어요, 이즈리. 어? 어, 니달리와 함께. 묶였어요, 판테온. 죽었죠, 아, 판테온. 어, 살았네요. 죽었네요. 죽었죠. 바이 2레벨. 바이 2레벨 못 찍어. 더블. 제가 볼 때 이 바이는 정글 유저입니다. 아, 정글 찍던 대로 그대로. 예. 네. 고정되어 있고 스킬 트리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라인이든 뭐 정글이든. 어? 이거 다이브도 되는데 잘못하면. 아 이거 들어와요? 어이 야! 죽겠는데요? 죽었어요. 출혈 레드의 출혈. 와 진짜 청정수다.
야 진짜 청자 이거 죽었죠? 이거는 자 이제 오리아나 궁 사용했고 아 판팀은 갱신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근데 점멸을 예, 이제 있기 때문에 뭐야 스턴 끊겼어 아까 이에 날라가다가 지금 끊긴 거죠 날라가다가 끊겼어 그거를 와 아니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한번 만나볼까요? 아 이거는 씹혔네 서로 동시에 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쓰냐 와 이판 진짜 아 제가 한번 지켜보기 좀 힘드네 어? 만화가 없어요 다이브? 아 방어함 떠도 이건 아픈데요 흔들리지 저런 이제 판테온이 이제 다이브하기 정말 좋아서 뭐 4드론 판테온 이런 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쵸. 오 이 체력으로 지금 집을 안 가고 배짱 플레이. 이제 좀 있어 6렙이요 그렇죠. 아, 들어가서 아, 도발 걸는데 어? 맞죠. 이 6렙 타이밍이라 조심했어야 됐는데. 다들 뭐 서로. 레드 팀은 탑이의 문제고. 블루팀은 뭐 미드의 아니라이 조금 돋보이는 어? 그런 거 이런 거 어, 뭐 자체 슬로우 그런 거 먹다가 먹다가 아 시시기 자 오리아나 그리고 오리아나 궁 있어요 아 오리아나 궁 안 써도 잡네요 아 아직 풀이었네요 오리아나요? 네. 아 다이애나 다이애나 아. 아니, 다이애나 2스킬 다이애나 2스킬이 또 오리아나 궁이랑 똑같거든요 아 아 우리 그걸 이제 오리아나 궁이라고 아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아 모으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리신의 충격파 약간 이런 건 줄 알고 어 옵니다 자 여기서 큐알로 들어가서 오리아나 궁 아, 마나가 없어요 잘못했어요 마나도 없어요 아, 아. 이 다이애나가 좋은 게 오리아나 상위원인 게 기본 스킬이 거의 한 챔피언의 궁극기라서 네 맞아요 옛날에 진짜 완전 사기였고 지식이 연계 스킬이가 정말 좋죠 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아 평투큐를 했으면 아. 잡아낼 수 있었는데 오! 오. 아. 아 방금 살짝 부디 오. 같았어요 부디 부디면 누구 말씀? 브론즈 테디. 아 테디. 아 이게 사신어. 사신어라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네. 부디라기는 약간 브레디는 아는데. 오 레드 디다리. 야 어떤 맞아줬어요. 대신 맞았고요. 와 탈진 타이밍 좋았어요. 근데 역으로 힐도, 역으로 묶였어요. 야 이거 차블레이 되겠는데? 어 바나가 없어. 어디 보냐? 차동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저거 보면은. 어 왔어요. 자, 근데 이제는. 다이애나 왔고! 아, 와, 와 다이애나! 모리 사냥, 이거 갈리오도 와요? 갈리오도 갈리오! 야! 도망가야 돼! 아, 걸렸어요! 도망가야 돼! 오, 잡았다! 오, 다 죽어요! 사람을 갖고! 야, 이거를. 우리 사장님 미쳤는데, 막 커져요! 아, 이게 저게 또 블루나시 갈리오라고 우리 팀 싸우면 꼭 궁 다 누르는 갈리오들이 있거든요. 취소가 안 됩니다. 자, 바이는. 지금 이제서야 약간 본인의 위치를 좀 깨닫고 네.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 정도만 차이나도 뭐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바이 수준에서 네. 청정수거든요 지금 바이는 탑은 원래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패기 싸움 어 근데 다이애나의 모습이 와. 좀 어, 이것도 시간 남을 때 이렇게 바이 넣어주는 거 바이 바이가 홍하면 바이 홍하면 뭐야 헝허 어디 가냐 이게 웃는 거거든요 헝허 와우 빠르게 빠지는 모습 굳이 넘어왔네요 다엔나 티리비 티리비 아 포크가? 돈 버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 이걸 걸렸어요? 죽겠? 오오 같은데 남일 같지가 않아 감사합니다 오지 마세요 네 한번 받으면 굉장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좋으시죠 브론즈 한 4 정도 되시면 저희가 부시렁의 인재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프로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듀서 한번 진행을 해야 돼서 창 맞추고요 어. 자 큐 들어가고 어 빠지네요 집중하세요 오! 아피전으로 저거 피했고 이때로 자, 오리아나 궁 잡았고요 궁 왜 한 번밖에 안 썼냐 아 오 또 잡아야 되네요 아 그 큐를 못 맞춰서 초기화가 안 됐어요 네 당연히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요새 다이애나 꿀챔이긴 하거든요 그 다이애나 나이스 게임 TV 2 채널 유튜브에 가시면 아 다이애나 됐어요? 다이애나 편 강좌 올라가니까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갈리오는 왜 왔죠?
물음표 핑이 치거든요. 다이애나가 왔으니까. 어, 한번 보여줘야 된다. 네. 왜 미드 안 오냐 이 소리를 듣지 않는데. 그렇죠. 일단 나도 왔다. 좋은 전략입니다. 네. 미드 왜 안 오면 이러면 가짜나라고 하면 되거든요. 물음표? 가슴 뭐 이런 거. 아이가 정말 또 안 좋은 라인섬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라인 클리어를 하려면은 Q 스킬을 꼭 써야 돼서. 그렇죠. Q와 E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그거 없으면 딜 없거든요. 그거를 딜 스킬로 써야 되는데 그걸 라인에 쓰면 이제 거의 이제 다리우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평타.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이애나가 한 번 더 갑니다. 자, 일단은 판테온. 와, 판테온 좋아요. 궁각. 판테온 궁각 딱 좋아요. 어디 보냐? 사이언나 TDB. 이거 그냥 잡아내겠다는 심판이고. 야, 잡아. 잡자. 야. 죽었다 이즈리얼. 살았고요. 야. 야, 뭐하냐. 이즈리얼 죽었어. 끌려. 큐 맞아 죽고. 안 맞은 거. 그냥 때리기만 한다. 노양심. 이번 판 왜 이러냐. 진짜 힘들게 하지 마라. 이거 바이 곧 죽을 것 같죠? 네, 죽을 거. 안 죽었어요 이미. 끌면. 죽었네요 이거. 평타. 들어간다. 바이 들어간다. 평타. 이야. 그렇죠. 이렇게 짜이는 곳이 이런 세계란 말이죠. 죽었으면. 야. 그걸 도끼 끝날에 못 맞춘 것도 그렇고 평타를 하나 더 칠 수 있는데 안 친 것도 그렇고 정말 아쉽네요. 다리우스가 어렵죠. 어렵죠. 다리우스 어려워요. 여기서 사일레사. 야, 이거 멋있었어요. 한 번 더 비야. 떴고요. 그 사마. 우와, 방금 QR이요. QR 끝자락에 제대로 들어왔어요. 다이애나 지금 약간 손해죠.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죽었죠. 자, 하시고요. 오, 집중하시고. 야, 잠깐. 어딜 들어가냐? 한태훈, 방어 맞아줘야죠. 야, 둘 다 피하고. 저 왜 지금 다이애나의 저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난 게. 요새 다이애나 매드무비라고 유행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그 동영상에서 그 다이애나 장인분이 벨트 큐어를 정말 잘 쓰세요. 방금 그 모습을 살짝 보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웬만하면 큐어를 계속 쿨타임을 같이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쵸, 웬만하면 그게 괜찮죠. 자, 들어갑니다. 도망가고 한 번 더? 맞았어요.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되죠. 그죠? 죽여버리고. 근데 나도 W 실드 한번 더 채우고. 좋아요. 살았어. 아이고. 여기서도 살찐. 오, 이걸 잡아냈어요. 판테온과 함께 타워에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근데 자, 바이에게 한 번 먹었기 때문에. 네, 다리우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둘이 지금 똑같은 아이템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완성됐어요. 양날 도끼. 그래도 솔킬 따인 건 다리우스다 이 말이야. 저 스킬 빠졌을 때 좀 들게 하려 하는데 저거 빼면 거의 별거 없거든요. 다리. 아이, 미치겠어. 야. 하. 지금. 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이제. 자, 럭스랑 루스포춘이 옵니다. 그렇죠. 오, GLP 갈리오 갔네요. 네, 빈혈강화 물총 갈리오라고. GLP 800. 옛날엔 600 아니었나? 왜 600이 더 익숙하지? 자, 발견했어요. 갑니다. 다이애나 함께. 들어가나요? 위험한데요? 죽었어요. 여기는 다리우스가. 여기 다리우스 잡았죠? 다리우스 시기로. 야, 이즈리얼 뭐냐? 나 저 이즈리얼 별로 안.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만 그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만 제대로 한 애가 다이애나 한 명밖에 없어. 흔들리지 말아요. 야, 다이애나 못 움직여요. 살려줄게요. 이즈리얼 테마. 빙하의 장막 못 죽었어요. 평화가 함께. 빙혈강 아니오. 이거 들어가서 못 잡아냈. 잡아냈어 이즈리얼. 잡아냈다.
어, 바위가 적어야지. 어, 또 왔어. 어, 또 왔어. 죽던 계속 싸워요. 죽었던 자, 판테온 살아났다. 자, 묶어주면 판테온이 살렸다. 자, 살렸다. 야! 이즈렐. 자, 이즈렐 뭐야? 와, 저 저 진짜 장난감 칼로 잡았다. 저 숟가락으로 잡았다. 숟가락으로. 숟가락 살인마다 지금 이즈렐. 야, 자, 어. 다시 온다 여기. 여기 뭐 언제까지 또 살렸다. 묶어줘야 돼요. 아, 에라사. 예. 아, 대신 맞아줘요 이거를. 자, 고양이 뜁니다. 아이고, 아, 짝점. 야, 짝점이었어요. 이제 리얼 니달리나 좀 때려. 아, 빼기. 니달리나 좀 때려주지. 아, 니달리 그새 또 짝점을. 와, 계속 싸웁니다. 다이아나랑 다 탑으로 와요. 다 탑으로 와요. 그냥 살아남으면 다 와, 탑이야. 탑바람에 탑바람. 들어가야죠. 또 미스포츠 발견했으니까. 미니언 벨트. 아! 까비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네 번 등수를 낼 수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여기까지 따라가고 싶었을 그쵸? 거야 아. 야 이게 야 이번 판은 진짜 초반부터 뭔가 남달랐어요 1레벨 바위부터 아 이즈리얼 테마 이 이즈리얼 처음만 안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이구, 아이고. 아, 끝에 걸려서 네. 아 이즈리얼 팀 다이아 또 왔어요 근데 또 왔어요. 그리고 갈리오 판테온과 함께 이거 니달리를 잡아내야죠 다음 킬 죽었고 니달리 잡아내야죠 여기서 판테온 오자마자 죽었고 아 궁을 너무 막 돌려요 지금 다이아나 아이고 여기 사망 어? 근데 두 대 때리고 야 큐! 궁! 아, 궁도 안 써요? 없습니다. 궁이 없어요, 궁이 없어요. 아까 써가지고. 반대는 없는데? 자, 탑! 탑에 무슨. 여기가 탑 같아요, 지금? 바텀이? 아, 이즈리얼 템 진짜. 아, 미치겠다. 와, 저거 진짜 무슨 생각으로 가는 거지? 어떤 생각으로 갈까요, 저 템을? 어, 다시 판테온 궁. 게임 40분에 왕의 왕비를 한다는 어? 이 다음 큐 판테온 맞으면 죽어요 자 어 맞은? 맞았나? 어 잘 빠졌어요 맞았고 맞자마자 빠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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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피했다 와 발톤 잘 피했어요, 피했어요. 반응소통 굉장히 좋아요 왜 살았죠 이거? 판테온이 빠져서 쫓다가 자 다, 이거 자, 바위가 있어요. 잡아내면 되죠? 아이 너무 짧다 이걸로 이렇게 확신 잡으려고 오! 오! 야, 휘둘렀으면 오! 갓둘러 치기 될 뻔했어요 지금 휘둘렀으면 바로 그냥 어! 어! 다이아 죽겠네 안 들어가네요 갈리오가 저 이즈리얼 겁낼 필요 없거든요 굳이? 이즈리얼은 서포터보다 약해요 근데 아무도 아이템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어! 어? 영웅 들어가서 자, 좋아요 판단 아 죽었죠 판단 좋아요 집중하세요 내려옵니다 아 이즈리얼 아니 서포트 때렸는데 데미지가 이게 Q 데미지 몇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아 미니언 아. 미니언이 안 죽어요 궁도 Q 데미지가 200 280이에요 지금 18분에 이 코어가 나올라 말라 그러는데 돈 얼마 들고 있나요? 600원이요 카드 안 나와요 얼거 광의의 검도 안 나와요 딱 나오나요? 템 언제 나오냐 자, 다 같이 바텀 쪽으로 이동합니다. 레드 팀. 판테온. 와. 다 같이 레드. 생각하기 똑같아요. 들어가나요? 아, 다리 뜨거 그냥 막 일단은 서로 뚜벅, 교환, 뚜벅, 서로 교환.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대로 불가사리나를 불가사리나 살았어요. 이러면 달리오가 저기 다 자동락은 걸려 있고. 아,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와, 전멸 되게 왔다 갔다. 와, 둘 다 야, 통곡 입력 잘 들어. 교활! 교활 넘어가서 한 번 더. 아, 이거 빙결광화 개사기다. 야, 빙결광화 너무 좋네. 네. 꿀입니다. 뭐 하냐 이제 거기서. 이즈리얼이 다리우스한테 지금 유치하도 없는데 어? 아스비아운디 야 그 큐 맞추지 마라 얼마나 한다고 치죠 아 방금 몇 달았나 번 실험해 자꾸 보고 뒤, 자꾸 뒤돌아가가지고 수치적으로 보고 싶어요 방금 몇 달았나 저 보고 싶거든요 아, 보고 계속 큐 쏘느라 뒤돌아보느라 지금 도망을 지금 못 가잖아요 천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1500이거든요 거의 와 150 들어가 한 대 큐를 12대 맞추면 죽습니다. 다리우스. 와. 뭐지?
어? 어? 또 싸워요? 역으로 궁 있어요. 야 이지리얼 약해. 야 너... 이지리얼 믿고 쓰면 안 돼. 어? 야 안 쓰면 죽는다. 근데 니가 그래서 도망갑니다. 와 머리 찍었고. 자 빵기 자 판테온 판테온이면 몰라요. 판테온이면 판테온이면 아이고 주식에 가기 전에 창한대. 야 아이고 야 이지리 아파. 아 괴로워요. 괴로워요. 아, 광해검 사주세요 제발. 야, 광해검 사건 성질 나온다 이제. 아, 30% 증가했다 킬. 120에서 30% 증가했으니까 Q 데미지 한 150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것도 어차피 AD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저 정도면 많이 노력했다고 해줍시다. 물러나가 지금 이런 향로 이런 거 갈 때가 아니라 지금 딜템 가야 돼요. 지금 블루나도 템이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홀스 형이 봤으면 앰뷸런스 불렀겠잖아. 이게 또 사장님의 해안이 오늘 또 이런 경기 나올 줄 알고 도망가셨네요. 빤스러를 네. 아, 미래를 본 홀스. 자 뒤에 4인은 보고 있어요 진짜. 와, 이걸 넘어가지고. 와, 너무 세요. 어? 죽나요? 아이고, 큐를 맞추네, 다이아나가. 자, 팔찌 그래도 잘 들어갔고. 아니, 대충만 던져도 그 반달 모양으로 날아가서 맞는 거지. 아이고, 저거 궁수고 막 쓰는 거 뭐야. 다 죽겠다. 그냥 찍어버리네, 아이고, 야, 다리우스 왜 잡았어요, 그 아직. 저... 아이고! 빙결나가! 빙결강화와의 콤보.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야 이 체력들. 야 여기서 그냥 생뚝배기도 신기했는데 우선 GLP 돌자마자 빙결강화 와 3명을 남아주면서 대박. 빨리도 안 빠지네. 꿀잼 메타 물총 빙결강화 김국민이 인증한 꿀팁입니다. 네, 아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되게 좋아 보이네요. 저 업기기까지 아이도 망했어요 그냥. 맞을 거밖에 할 거 없겠지. 받아주면 다행이에요. 아니 뭐 원거릴러가 없어 여기. 아 블루나 있네요 원거릴러. 아 자 그거 잡았어. 아 전멸 항상 늦게 써서 죽음. 아이고 와 마지막에 봤어. 아 이거 무슨 힘들게 잡아야. 이거 끝까지 갈만하죠? 판테온 요거만 켰고. 근데 지금 데미지가 집중하세요. 지금 판테온이 제일 세죠? 네.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마다 함께 하시게. 이거 판테온이 방패라도 집어 던져야 돼. 다 죽었다. 아, 와, 야, 너무 이쁜데요? 아, 와 빙결강화 각박. 다 죽었네요. 쫓아가서 W 오 피했어요. 이즈리얼. 휴. 이즈리얼. 하지만. 뭐라고 하죠? 망령의 갑옷. 아 상영이는 이제 망자의 갑옷인가? 망자의 갑옷. 네, 네 망자의 갑옷이 있었기 때문에. 와. 오 빙결강화 관리요 이거 좀 브론즈에서 꿀좀 빨리겠는데요? 네. 아이 죽어가네. 야 빙결강화 후사기. 아 저 타워 와드 평타한테 때리려고 분멸을 뺐어. 흔들리지 싸 엔 싸. 와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빨간 팀의 어 일단 들어가서 아 근데 와 다리우스가 싹스로 담아요. 달리오가 진짜 잘하네요. 네. 와 빙결강화 계속 돌 때마다 귀찮게 해주고 있고 팀원들 간에 다른 CC기와도 굉장히 궁합 잘 잡고 있거든요. 네. 그거 맞추면 이제 럭스 Q 같은 경우는 거의 각종태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거의 끝났죠? 그쵸. 아 먹쟁이 벌써 두 개고. 아 이지리얼 다음 아이템이 뭔지가 정말 궁금해. 무라마 이제 완성됐고요. 우선 연운 가진 않겠죠? 여기 있잖아요 연운. 아 그러니까 하나 더. 쌍연운? 쌍연운. 일단 돈이 없어서 못 살 거예요. 가엔나 키리비. 쌍연운은 뭐 대전사의 포옹을 가나요 그냥? 그쵸 대전사의 포옹을 가죠. 정말 보고 싶지 않네요. AD가 올라가는 아이템을 드디어 24분 만에 땄습니다. 네, 롱소드. 아, 아까 저기 곡괭이 하나 들어가긴 하네요. 아, 못 봐가지고. 자, 일단은
자, 자강추천. 아까 오, 끌리기 직전에. 어, 이거. 같이 잡아요, 몰라요? 잡았어요. 탈진 썼고. W 맞지? 어, 안 맞았어요. 도끼 나. 한 번 더 들어가서 아, 이제 살아갔어요. 잡았어요. 아, 저 도끼 나래 끝에 맞았네. 아. 아, 어디로 날아가? 아, 여기. 여기. 아, 산에서 300은 떨어진다. 잡아라. 빙결. 아, 와! 개꿀이에요. 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기로 판테온 잘 나갈까요? 아이고. 아이고. 오, 어, 딸리가 이거 뭣도 모르고. 창은 여전히 안 맞았고요. 네. 어, 아, 이거 미니언, 아. 미니언 물어 뜯었어요, 방금 네. 딸리. 친구들이 많네. 창? 평화가 한 마리 뜯어! 와! 아. 어, 불가사리인데 지켜준다고 옆에 붙어있다가. 아. 와, 이게 진짜 역대급 명경기네요, 이번 판. 네, 아, 라인 클리어 다 해주고. 야, 니달리 옆에. 한 마리도, 오, 뒤에 만나있네요, 바이한테. 지금 미스포스 깜짝 놀랐어요. 네. 앞에, 앞전멸 샀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판테온이 있어가지고. 네. 아, 이대로 끝나겠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요! 어, 두 마리나 좀 유명이나 뚫었어요. 경기는 마무리가 가죠. 아우, 아이, 아, 다 이기네요. 다 이기. 자, 이거 다이애나가 잡아 되나요? 다이애나가 아이, 뭐, 아이, 아이 못 맞았어요. 근데 이거 럭스가 이길 것 같죠? 왜? 럭스가 이길 것 같아요. 있으면 쭉다. 아이고, 끝났어. 지지. 어, 아, 이지를 질량이 다이보다 높을까요? 아, 바이는 아예 때리진 않았고. 글쎄요, 바이, 이즈리, 바이보단 높을 것 같아요, 이즈리얼이. 예. 바이냐, 이즈리얼이냐인데, 들꼴지는. 과연. 과연. 제가, 저희가. 바이는 아예 때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바이는 높네. 예, 바이는 아예 때릴 기회가 없었어요. 아, 쏠았다. 어. 바이는 주먹질 한번 못 해봤어요, 제대로. 아. 아, 바이게. 자, 이대로. 어, 아, 정말 요새 진행한 부시랑 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웬만하면 아. 경기를 안 매워하는데. 네. 어, 이 시절 너무 아. 템이 너무 극혐이라. 아, 저 1레벨 바이 그거부터. 아. 아. 불가사리나가 오늘 1경기를 졌죠? 이겼죠. 아, 이겼나요? 네. 아, 그럼 1승 1패 상태네요. 아, 마지막 한 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후, 저희는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쉬어. 네, 좀 숨을 돌리고 저희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황 리얼 보는 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